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 검찰에 들어가야겠다. 뭐라고요? 처벌받고 나오라고. 네가 오민규 죽인 거 사실이잖아. 사모님. 구속돼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 내가 손 쓸 거고 나와서도 내가 평생 책임져 주마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말 하려고 절 부르셨어요? 나중에 네가 가해자란 거 어차피 밝혀질 거고 그럼 죄값 받는 거 마찬가지야. 복단지 저 여자가 그 사고 계속 안 팔 것 같니? 한정욱은 가만히 있고? 저기요, 제가 지금 뭘 죽도록 참고 있는데. 입 닥치고 어차피 갈 건 미리 들어가. 네가 오민규 죽게 한 거 자백하고 죄값 받으라고. 죄값이요? 오민규를 내가 죽였다고요? 아니야. 정말 이러시면 곤란하죠. 뭐?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죠. 지금 저한테 한 말 취소하고 실수했다 사죄하세요. 너 지금 뭐라고 했니? 그리고 저기 홍란영 내쫓을 테니까 이 집 큰 며느리 자리로 들어와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세요. 좋은 말로 할 때. 네가 정말 미쳤구나. 재진이가 좀 데리고 놀아줬다고 뭐? 무슨 자리를 줘? 너 같은 쓰레기한테 무슨 자리를 줘? 지금 저한테 이러신 거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? 무슨 후회?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큰 며느리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달라고? 나가! 이 방에서 당장 나가! 오민규한테 왜 그랬어요? 무슨 소리야? 뇌수술한 환자한테 왜 그랬냐고요? 병실에서. 다시 한번 말해봐.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다시 한번 말해봐! 뭐라 그랬어! 뭐라 그랬어! 다시 한번 말해봐! 제가 그날 오민규 병실에 갔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이걸 봤고. 오민규를 내가 죽였다고요? 오민규는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 죽인 거잖아요. 살아난 오민규를 사모님이 죽게 한 거잖아요? 이래놓고 사모님이 날 구속시키겠다고요? 나를? 이 사실을 복단지 그 여자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제라도 제가 이걸 그 여자한테 들고 갈까요?